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끈따끈하니 벼가 잘 익을 것 같아요. 침새 많이 넣어주세요. 얼씨구! 네, 제가 들려드릴 대목은 단가 중에 어하세상이고 흥부가 중에 화추장 대목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와 세상 번님네야 이내 한말 들어오소. 얼씨구. 세상 공명 무엇터랴? 인간 영화 꾸미로구나. 그렇지. 배운 입고 맨발 벗고 소름을 몰아 눈을 갈며 품이 들고 닻을 매니들에난 얼씨구. 송달새가 아니지 배우지요 좋지. 향기로운 얼씨구. 땅내 음새 심신이 새롭더라. 그렇지. 한가할 땐 틈타서 낚싯대를 배끄러 벗을 삼어 얼씨구. 울림 녹차 건져 들고 지 다들 피고 돌아 눈이 강산 풍경 흥미가로 지상 신선이다 뿐이라. 얼씨구. 왕무장상 부럭장구 지 풍진 세상 벌어지니 인간 극락이 여기로구나. 그렇지.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는다 얼 얘기를 하여가면서 지내보세. 좋다. 쉬고. 강아지 좋은 소를 화단에 가득 부어 예수 실숙님 박주이나마 약주 한잔 드시지요. 얼씨구. 이놈이 재수가 권하는 술이거든. 점잖게 파도 처먹을 것이 아니라. 야 흥부야, 너는 형제지간이라 내 성질을 대강 알다시피 내가 남의 소대상에 가서도 건주가 없이는 술안 먹는다. 그러니 니 옆은 내 곱게 입힌 김에 건주가 한 자리 시켜라. 쉬고.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어시오 시성님 제 여보 여보 아주버님 다 처른지 어디서 왔소? 지 쉬고. 중국 차세를 너무 지 마시오. 나도 오늘은 쌀과 돈이 땅이 있소.
전국 차세를 너무 마시오. 시고 그렇지. 엄동설한 지금 나대 자식들을 앞세우고 구박을 당하여 나오던 일은 곽속 들어도 못 잊고 속다 쉬고 보기 싫소서 가시오. 쉬고 속을 제디면 내 집에 보들어 왔소. 안가 알라면 내가 먼저 들어갈라요. 얼쳐 버리고 안으로 들어간다. 잘한다. 쉬고 놀보가 가만히 보더니 야 흥부야 네 개 좀 못 쓰겄다 썩 버려라. 내가 새로 장가 보내주마. 그런데 저 우목에 있는 저것이 무엇이냐? 예 화초장 옷이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은금보화가 탁 들었지요. 그거 놔두라. 아시고. 형님이 좋아하시면 내일 아침 하인 지어 보내드릴 테니 그냥 건너가십시오. 시집 자랑 열애싹 같으니라고. 아 준다고 해놓고 좋은 부배는 샥 빼버리고 빈 개짝만 모래려고 그러네.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멜빵을 드지 마. 하니 짊어지고 행여나 화초장을 잃어버릴까봐 이면서 한번 건너가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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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화초장 하나를 얻었네. 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네. 얼씨구야 또랑을 건너뛰라. 아참 내가 잊었다. 저장 저장 아니다. 지 봉장 정장 아니다. 그렇지. 고초장 된장 아니다. 얼씨구 통장 부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 이거 이건 무엇이냐? 제. 까보여서 내가 못 살겄다. 이거 이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이라고 서 들어가면 우르르르르 쫓 장가와 영접하는 게 도리월제. 그렇지. 자위 부둥이 웬일인거나 해라 이오년 유망헌여. 얼씨구 본반에 나온다. 아하 돌본반에 나와. 영감 오신 줄래 몰랐소.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소. 이리 오시여 이리 와. 감사합니다.
놀부 사랑을 당도하여 대문안을 들어서자 놀부를 보더니 어찌 겁이 났던지 형님 소인문안이오. 예, 그 성씨가 뒤대기시오. 쉬고. 형님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 제. 아니 여보, 나는 5대째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투손 합장. 쉬고. 무릎을 꿇고 비난이다 비난이다 형님 전어 비난이다 살려주오. 다 쉬고.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점도로 그저 있고 쉬고. 어저께 하루를 문드러 미 굶은 저자가 오늘 아침을 그저 있사오니 쉬고 인명이 제찬이라 쉬고 다 설마 헌들 축사리까 만은 그렇지 여러 끈이를 굶사 을일 없이 죽게가 되니 형님 덕태 그 살것지다 펴가 되거든 한섬만 주시고 사흘이 되거든 단말만 두시고 쉬고 돈이 되거든 단양만 주옵시고 그도 저도 정축이가 실거든 이맹이다 쓰레기나 양단간에 주옵시면 죽게 된 자식을 살리고소 잘한다 쉬고 과연 내가 원통하와 쉬고 분하여서 못 살겄어 그렇지 전사꾼 형님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 없
이다 제발 덕분에 살려주고 아이고 과거를 깍깍 대어놓으니 뗄래야 뗄 수가 없지. 그렇지. 오, 이제 본인이가 흥보놈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마당새 개 있느냐? 대문 걸고 아래 행랑채 동편 처마 끝에 지리산에서 겁목 전해온 박달몽둥이가 거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쉬고. 이런 놈은 복날 개 잡듯 패야 하느니라. 놀부는 가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뜩 들고 대놈 흥부놈아. 잘 살게 내보기요. 못 살기는 니 팔자 굶고 먹고 내 모른다. 벼썸 주자헌들 마당에 뒤주었네. 다물다물이 쌓였으니 도주자고 뒤주얼며 전간 주자헌들 철옥방 금기 안에 가득가득이 환얼지어 내 돈이 들었으니 도주자고 뱃돈 얼며 찌갱이 주자헌들 구젠방 우리 안에 떼떼야지가 들어왔으니 도주자고 독금기며 싸래기 주자헌들 한 개 100개 수백 마리가 턱턱하고 꼬꼬오니 도주자고 닭꿈기랴. 몽둥이를 들어매고 내 이놈 강도놈 저번 걸 벼락치듯 강자 싸우배 개집치듯 담에 걸친 구렁이치듯 후닥다 철퍽 아이고 박 터졌어. 이놈 후닥다 아이고 다리 부러졌소 형님. 흥보가 기가 막혀 몽둥이를 피하노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놓으니 날도 뛰도 못하고 그저 퍽퍽 맞는디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사람 좀 살려줘. 아이고 형수씨 날 주어 살려주어. 이거. 감사합니다. 저는 김수양 선생님 제자 김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솔솔기는 언제 부수야 천산비둘기 찾지 마라 천비둘기 나와 같이 네 물을 띠고 밤새도록 네 물 찾아야 했노라 에라 반수 에라 승우 하이 하이 안승우 하이 한송전 소를 베어 안승우 천금마케 베지 갈등 싫고 강릉 경포대 달구경 가세 우리 우둠지 달구경 가세 에라